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공개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. 이대로 가면 당이 분열되고 총선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듯한데 정작 이 대표의 표정은 밝았습니다.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부겸 전 총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대표에 비해 김 전 총리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1시간 반 동안의 비공개 오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 전 총리께서 막 탈당을 예고하시고 이러면 상당히 지금 당으로서 어려운 국면이잖아.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대표를 만나 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현행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함께 강성 지지층의 행동을 이 대표가 자제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 대표는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했지만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기로 한 것 외에 이 전 대표와의 회동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통합비대위를 계속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니까 그런 전제 조건으로는 제가 보기엔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.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의 만남을 지켜보겠다던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당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TV조선 최원국입니다.